네, 화상으로 보다가 실물로 보니까 뭔가 연예인을 뵌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잘 오셨어요. 네, 주식명가 MTNW 박진서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좀 말이 길어가지고 네, 빠르게 읽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드바이저님. 일단 우리 시장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제가 이전 코너 새빨간 전략에서도 함께 이야기 나눴을 때 오늘 시장 참 영양가 없다, 재미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뭐 시장이 여전히 사실 좋습니다. 좋고, 좋다고요? 여전히 시장은 좋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지금 테마별로 해서 실체가 있는 테마죠.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시장에서 말씀드린다면 뭐 가상화폐라든지 아니면 뭐전어 저희가 결제 관련주 또는 각종 뭐 저희가 뭐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말 그대로 디지털화폐라든지 뭐 여러 의미 있는 어떤 테마주들이 지금 사실은 앞으로 저희가 주가가 지금 현재로서도 저희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그런 테마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별로 지금 사실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상화폐가 쉬어갈 때는 디지털화폐가 가고요. 디지털화폐가 쉴 때는 또 가상화폐가 가고요. 또 디지털화폐 화폐주가 대표적인 종목들이 KCS, KCT, 또 로지시스가 있습니다. 금요일은 KCS와 KCT가 급등이 나왔고요. 로지시스는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또 거꾸로 어떤 그런 흐름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같은 어떤 의미 있는 테마 그런 종목 내에서 계속 순환매가 돌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개별주들 그중에서도 내용이 있고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들 이런 종목군들로 압축을 하셔서 하신다면 뭐 얼마든지 사실 수익을 좀 쉽게 내실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좀 종목 압축 또 테마 압축 뭐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을 짜시는 게 좋아 보이십니다. 내용이 있고 펀더멘탈적으로도 우수한 개별 종목에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압축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사실 저희야말로 좀 압축이 지금 필요할 때가 그렇죠.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투자리즘 종목 AS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종목이나 되거든요. 물론 수익이 많이 나고 있긴 하지만 저희도 오늘 압축 대응하고자 한뺄거 빼고 넣을 거 넣고 힘 실어줄 거뭐 실어줍시다. 자, 어떤 거부터 해볼까요? 그럽시다. 여기 보시면 만남처럼 그때 얘기하셔가지고 만남처럼 현대 비즈니스테일 이 종목 일단 빠지는 게 좋습니다. 제가 물론 지금도 수익권입니다. 제 매수가 말씀드린 매수가보다 그런데 이 종목도 현대 비즈니스테일 지금은 중요한 가격이죠. 제가 19,500원 중요한 자리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 역시 깨고 떼 언젠간 깨집니다. 지지를 보여도 황금선 주가란 건 주포의 중요한 황금선 지지까지만 언젠간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지 보이고 2차 강한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종목도 몇번 테스트하다가 결국 깨졌기 때문에 이 종목은 포트에 제외하도록 하고요. 현대 비즈니스틸은 다시 후에 어떤 좋은 의미 나오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할 종목은 동방입니다. 아유, 지금 쿠팡 테마주 뭐 부각된 지한 달이 지났잖아요. 이것도 이제 신선도가 좀 떨어져서 어떻게 하실 한 거예요? 달이 이게 차트를 보시면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사실은 뭐이 동방도 참 저희 투자자분들에게 사실은 수익을 주기 위해서 참 어떻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때로는 진짜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종목도 저희가 과감하게 떠나보내야 될땐 떠나보내는 것도 맞습니다. 물론 동방을 보유하신 분들이 이 종목이 나빠서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좋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나오고 있는 숫자가 나오는 회사고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서 이 쿠팡 테마 뭐 마켓컬리 테마 이렇게 테마주들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쿠팡 테마는 뭐 저희 한달 이상 움직였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는 쿠팡 테마 내에서도 전자결제 관련주 테마 따로 움직이고 있고요. 또 골판지 관련주를 따로 움직이고 있고요. 원래 본업 테마로 이렇게 좀 분리된 느낌입니다. 쿠팡 테마라는 게 저희가 강하게 간다기보다는 각각의 세분화된 테마로 주가 가고 있기 때문에 동방 물론 좋은 회사고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요한 자리 사실은 몇번 지지 보였죠. 8,800원에서 세 번, 네번 지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자리가 무너져서 지금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동방도 제가 나중에 좋은 의미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하면서 참 정이 많으신 분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지간하면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종목을 잘 제외를 안 시키는데 오늘은 과감하게 두 종목이나 떠나 보냈습니다. 예, 갔고요. 자, 이제 힘을 좀 보태줄 만한 종목을 찾아봅시다. 여섯 개 종목 보여주세요. 자, 이 중에서 어떤 종목에 힘을 좀더 보태줘 볼까요? 사실은 뭐이 종목에서 뭐 보시면 보면 지금 현재 놓고 보면은 저희가 보유 의견 주시면 좋을 보유견입니다. 것 같아요. 보유견은 신원종합개발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영풍제지 이렇게 세 종목이
계속 보유하셔도 좋아 보이십니다. 그 이유는 그래요? 짧게 좀 말씀을 네. 드리면 일단 신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원 추세가 살아 있나요? 그럼요. 신원 종가에는 완전히 추세가 지금 뭐 사실 이런 종목이 요새 드문데요. 보시면 추세가 완전히 살아 있습니다. 보실게요. 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 뭐 정말 1차 급등이 나오고 좀 약간의 횡보세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건설주, 지금 시장의 트렌드죠. 건설주에 이어서 정치인 테마주까지 얽히게 되면서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인 테마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2차 뭐 주가는 저희가 시세에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2차로 강한 1차보다 더 강한 그런 어떤 슈팅이 나왔습니다. 2차로 아주 강하게 나왔죠. 그리고 제가 그때 아마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종목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홀딩하셔도 좋습니다. 5일선 이탈할 때는 50% 리스크 관리 매도 말씀드렸는데 뭐 이 종목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지금 보면 2주죠, 2주. 보시면 이 기간입니다, 이 기간. 2주 동안에 사실 이런 종목이 좀 드문데 2주 동안에 한 번도 이 5일선을 황금선을 이탈하지 않고 오늘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추세가 오히려 더 가파라진 그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같이. 흐름이 강하게 이렇게 보시면 강하게 올라가는데 한 번도 2주 동안에 황금선 잠시 이탈했다가 복구 그러면서 이때는 또 장대 양봉 윗골이 길게 달았지만 그 주가를 훼손시키지 않고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뭐 여전히 힘이 있기 때문에 물론 언젠가는 이런 종목도 저희가 힘을 잃으면 저희가 뭐 일부 수익 실현이나 또 이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이 종목은 황금선 기준으로 여전히 보유가 좀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사실은 뭐 이 종목 같은 경우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네 맞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어쩜 이렇게 마음을 잘 알까요? 저 역시 여기 나와야 되나 봐요. 여기 나오면 레인보우 이 종목도 보시면 이 점입니다. 바로 주가가 23,000원에서 지지를 보였고요. 슈팅이 나왔습니다. 위로 바로 그 다음 날인가 슈팅이 나왔고요. 다시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저번 시간에 이 종목은 23,000원과 고점 찍고 내려왔죠. 그 중간값에 있었습니다. 이 중간값 여기 보시면 이때쯤이었습니다. 이 중간값. 그래서 제가 이때 지금은 관망입니다. 와, 이게 3월 4일에 얘기해 주신 종목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정확하게 날짜를 딱 짚어 주시면 네. 눌림목 공략을 성공을 한 듯해요. 맞죠. 이 자리 3월 4일이면 방금 그 동그라미? 그렇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이 자리입니다. 네, 여기 보면 이 눌림목 자리 이 자리죠. 이 자리에. 이 자리에서 제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거는 차분하게 관망입니다.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니고 그냥 관망입니다. 말씀드렸는데 단 23,000원 가까이 왔을 때 지지를 보이면 매수에 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23,500원 다 왔죠. 그 가격에서 지지를 보이고 지금 연 이틀째 어찌됐든 주가가 바닥을 찍고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전합니다. 23,000원 이 중요한 주포가 지켜야 되는 황금선 주가입니다. 그 가격 지지를 보인다면 여전히 홀딩 관점이 좋아 보이시고요. 마지막 종목은 영풍제지? 제가 가장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 종목입니다. 영풍제지. 그래서 이 종목 참 앞서서 종목들과 차트를 보시면 되게 아마 좀 조용한 차트를 네.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길게 거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제가 농담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저번 시간에 이 종목 바로 슈팅이 나온다거나 뭐 급등이 나오거나 이런 종목은 아닙니다. 그냥 지금 조용한 자리에 와 있는데 제가 이 자리 지금 조용하게 움직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지지 보이면 조용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뭐 급등 나오거나 슈팅이 나온다거나 이런 종목은 아닙니다. 제가 아마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 말씀 그대로 6,500원 그 가격에서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아마 이날 한번 주가 한번 그 흐름을 보시면요. 이날 바로 주가가 지지를 보였습니다. 6,530원까지 내려왔고요. 그리고 이날 바로 7,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사실은 이날 아주 좋았습니다. 영풍제지가 지난 금요일날, 사실 금요일 지수가 좋지 않았잖아요. 거래소 하락, 뭐 코스닥은 뭐 강보합 수준이었는데 영풍제지는 6,500원 가까이 최근접한 게 지난 금요일 6,530원입니다. 바로 이 점이죠. 6,530원의 저점을 찍고 보란듯이
주포의 황금산 주가죠. 이 자리 지지 보이고 7,000원 돌파. 그래서 이 자리에서 거의 한 8%, 9%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물론 약간의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뭐 조용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6,500원 무너지지 않는 한 그대로 홀딩 하시는 게 좋아 보이십니다. 가격권은 6,500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서 저희 그 사이에 실전 매매 관련 종목에서 새로운 종목들이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네, 보시죠. 예. 현대퓨처넷은 전 처음 보는 종목인 것 같고 예. 8.05% 수익률이 찍혀있네요. 예. 근데 효성 TNC가 진짜 와, 예. 갓성 TNC 359.38%. 이거 이제 뭐 얼마 바라보시는지도 궁금해요. 목표 주가. 이거 우리 저희 아마 우리 앵커님이 저희 20만 언제 돌파할까요? 아, 그거 그만 언급하세요. 네, 잘못했어요. 잘못된 게 아니라 네. 아무튼 이건 이제 곧 제가 볼 때는 뭐 400% 수익률을 아마 돌파하는 게 뭐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 좋은 모멘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여전히 좀 좋게 보시고요. 뭐 계속 목표 주가 상향하는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또 뭐 올 연말까지 스판덱스의 공급이 타이트하다 뭐 이런 뉴스 때문에 본업도 좋고요. 또 바이오플라스틱, 플라스틱을 섬유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과도 맞는 정책 수혜주죠.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시적도 좋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또 효성그룹에서 밀고 있는 또 회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좋게 보시고요. 소문에는 60만 원 바라본다는 소문을 제가 어디서 입수를 했습니다. 그거 제가 살짝 전해드리면서 현대퓨처넷에 한번 주목을 해볼까요? 이것도 현대그룹사 중에 하나죠. 예, 맞습니다. 뭘 하는 기업입니까? 예, 사실은 오늘 저기 앞에 팜스토리나 또 컴퍼니케이나 오늘 장중에 다 한 5%, 6% 아마 뭐 이런 아마 상승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다. 도 대충 약간 내려가는 상황인데 오늘 지수가 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죠. 근데 이 현대퓨처넷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예전에는 케이블 TV, 케이블 TV를 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현대 HCN. 현대 백화점.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IPTV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예. 근데 이 회사는 지금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현대 백화점 그리고 현대 백화점의 창투사.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케이블 사업 부분을 매각을 하고 그 자금으로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어떤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퓨처넷은 요새 창투사 모멘텀이 강하죠. 그래서 이 현대퓨처넷은 현대백화점의 창투사 뭐 이렇게 쉽게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전기차 충전소에 진출했습니다. 진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범현대가 사실 범현대가 그룹은 끈끈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언제 현대차와 협업 이런 부분이 뉴스가 나올 수가 있죠. 최근 들어서 아시겠지만 현대 퓨처넷 주가를 한번 찬찬히 보시면 장중에 상당히 꿈틀꿈틀합니다. 장중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예, 차트를 보실까요? 예, 차트. 3월 5일부터 전혀 다른 종목이 됐어요. 그동안 잠잠하던 게 예. 3월 5일부터 뭐 들쑥날쑥해지면서 굉장히 싸나워졌는데 예, 굉장히 종목이 사실은 지금 흐름이 봐봐요. 가팔라졌죠. 네, 가팔라졌는데 날 때는 황소 같아요. 맞습니다. 보시면 윗골이 길게 달았죠. 최근 들어 장중에 뭐 17%, 뭐 25%에서 20% 사이 이런 급등이 쉽게 나옵니다. 나왔다가 다시 또 윗골로 내려오고 있고요. 계속 그런 상황을 보이거든요. 이런 흐름 자체가 사실은 그러면서 주가는 여전히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꿈과 희망이 있는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중요한데 꿈과 희망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전기차 테마, 또 창투사 테마, 이 양대 테마에 얽혀있기 때문에 현대퓨처넷에서는 언제든지 또 힘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전히 이 종목도 한번 앞으로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자리 뭐 5천원 자리 여기서 지금 사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아무튼 이 종목도 언제든지 사실 뭐 요 앞서서 신고가를 사실은 또 갔었습니다. 52 신고가. 그래서 언제든지 사실은 이 종목도 돌파할 수 있는 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자리. 손절가만. 예, 손절가요. 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 자리는 여기입니다. 지금 이게 신고가 부근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다시 그 신고가 부근만 오면 윗골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도 나중에는 이 자리가 돌파할 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손절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수하신다고 한다면 사실 좀 아래입니다. 4,500원 그 구간을 손절가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컨트롤이 안 되면 안 되겠죠. 제어 장치는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4,500원 손절 가격 꼭 지키시면서 대응해보세요. 네, 지금까지 주식명가 M2NW 박진섭 어드바이저 함께했고요. 저희 빨간맛 2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의 첫 시작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